안녕하세요. Beautiful color yoga 까리는 여자 클라라입니다. 여러분, 이 멋진 풍경이 파란색 너무 아름답죠? 여러분, 그거 아세요? 이 파란색이 우리 몸 중에 간과 담에 좋다고 합니다. 아, 맞다! 그게 다 이 우리 몸 중에 간과 담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파란색 때문인 것 같아요. 자, 그럼 여러분, 이 파란 배경을 느끼면서 차분한 마음으로 간과 담에 좋은 요가를 클라라와 함께 할까요? 간에 좋은 요가를 같이 해볼 텐데요. 코브라 자세라고요. 이 자세는 간에 정말 좋은 동작인데요. 여러분, 간이 안 좋으면 얼굴 밑도 안 좋고 괜히 피곤해진대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자세 클라라와 함께하면서 우리 간을 건강하게 한번 만들어보아요. 시작해볼까요? 먼저 누운 상태에서 양팔은 겨드랑이 옆에 대고 숨을 들어마시면서 상체와 머리를 뒤로 젖히시면 됩니다. 이때 팔은 쭉 펴주시면 되고요. 이때 호흡을 20초에서 30초간 복식호흡 유지해주세요. 내쉬면서 원상태로 돌아와 편안한 자세에서 휴식하시면 됩니다. 이 자세는 굉장히 요가 자세 중에서도 쉬운 측에 속한데요. 그러니까 저는 제가 사실 요가 동작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동작이 이 동작인게요. 촬영을 오래 했을 때, 오래 서 있었을 때, 허리가 무리 갔을 때 이 동작을 하면은 굉장히 시원하더라고요. 이 동작이 이 척추를 교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자세래요. 저와 함께 이 간에 좋은 코브라 자세 해보아요. 근데 여러분, 간에 좋다고 해서 해독이 잘 된다고 해서 술은 과음은 금물인 거 아시죠? 오케이? 너무 이쁘다. 이게 블루 하와이안이라는 펀치인데요. 한번 맞춰볼게요. 너무 상큼해요. 완전 열대 과일 맛이 너무 맛있고요. 저 주량은 주로 그냥 편안하게 잘 마시는 건 와인인 것 같고요. 와인도 두 잔 마시면은 굉장히 취해요. 그리고 소주랑 맥주 섞은 그 술을 좋아하는데 그건 얼리밋으로 분위기가 막 업돼서 기분 좋게 끝까지 마시고 샴페인도 좋아하고요. 와, 이거는 그레이프 타르트인데요. 제가 원래 포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데 이 파이는 이 파이의 별맛이 바삭함이죠, 바삭함. 굉장히 바삭바삭하니 너무 맛있어요. 술버릇이요? 아무래도 술을 많이 마시다 보면은 테이블 위로 올라가요.
뭔가 분위기를 제가 막 돋가야 돼요. 그게 술 버릇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술 너무 많이 마시면은 갑자기 급 졸려서 집으로 조용히 도망가고요. 이거는 과일 꽃인데요. 용가. 이 용가와 청포도의 만남. 이 용가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게 하나도 안 달아요. 하나도 안 달고 이 씨가 톡톡톡톡 씹혀가지고서는 너무 맛있고 만취 에피소드. 요즘 집은 다 패스워드로 비밀번호로 이렇게 누르고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. 근데 너무 취해서 그런지 비밀번호가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. 어쩔 수 없이 이제 문을 두들기도 그렇고 부모님 깨우기 너무 죄송해서 아침까지 그냥 쭈그리고 기다렸어요. 그런 다음에 아침 돼가지고서는 부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선 패스워드 좀 알려달라 그리고 누르고 들어갔죠. 너무 맛있어요. 와, 여기 경치도 좋고 분위기 짱. 누운 악어 자세라고 이 담에 좋을 뿐더러 여러분 아랫배도 쏙 들어가는 자세니까 아무래도 이 아랫배가 쏙 들어가야 몸매 라인도 더 살고 이뻐지는 거 여러분 아시죠? 자 클라라와 함께 아랫배 쏙 들어가고 담에 좋은 누운 악어 자세 함께 해보겠습니다. 하늘을 보고 누운 상태에서 양팔 눈 타이타닉처럼 벌리시고 손바닥 바닥에 대세요. 이때 발끝을 올려주셔야 합니다. 발끝을 올리신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직각으로 올리실 때 발끝은 접어주세요. 이때 직각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. 약간 힘을 주시고 무릎을 구부리시면 안 됩니다. 이 다음에 숨을 후 내쉬면서 시선은 왼쪽 다리는 오른쪽으로 서로 엇갈리게 내리십니다. 이때 바닥에 닿으시면 안 되고요. 유지하시고 20초에서 30초간 복식 호흡하세요. 다음에 숨을 들이마시면서 다시 직각 90도로 올리신 다음에 후 내쉬면서 천천히 원래 자세로 돌아옵니다. 다리는 이때 천천히 90도를 유지하시고 발끝을 세우신 상태에서 천천히 올리시면서 이 종아리와 종아리 뒤쪽과 허벅지 뒤쪽이 당기시는 이 느낌을 느끼시면서 올리셔야 운동이 되는 겁니다. 이 자세에서 시선과 다리가 반대편으로 갔을 때 상체는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그대로 있고 이 골반 밑에 다리만 오른쪽으로 감으로 옆구리살도 같이 운동이 되는 거예요. 이 자세가 저는 너무 좋은 게요. 양쪽으로 다리를 이제 시선과 교체하면서 척추도 또 바로 잡을 수 있고 옆구리 운동도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주 일석이조입니다. 여러분 따라해보세요.
얼굴 밑으로 수영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. 아무래도 여행을 가서 이제 그 나라의 음식 먹고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 즐기고 그러는 게 정말 힐링이 되더라고요. 저는 그게 제일 힐링돼요. 집에서 쉬고 이러면은 너무 시간이 아까워요. 일 없는 시간에 최대한 즐겨야죠. 저와 함께 즐겨요. 이번에 이곳에서 저와 함께할 색깔은 화이트인데요. 화이트는 폐와 대장에 좋다고 합니다. 저 따라오세요.